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자란 무엇인가, 아니면 또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로 흔히 볼 수 있는 콜센터나 아니면 고객과 대면하고 있는 어떤 은행 직원이나 아니면 물건을 파는 어떤 옷가게에 있는 점원들, 이런 분들이 바로 감정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 근로자의 대표적인 콜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분들의 근로 조건이 다른 부분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근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거의 최저임금 플러스 법정수당 정도 받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20만 원 정도 평균 급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콜센터의 직원의 한 50%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갱신은 되고 있지만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고용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고객을 상대하면서 고객의 갑질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감정이 상해서 그게 우울증으로 바뀌어서 또 어떤 다른 증상이 나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떤 산재로서, 산업재해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로자들도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 4시간, 그리고 법정 휴일, 또 휴가, 그러니까 연차 휴가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휴게 시간 해서, 4시간이라고,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어떤 점심시간을 보장해야 주는 그런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 연차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돈으로 나중에 연차 휴가 미사용 보상 수당을 주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로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계약직, 1년 계약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 향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근로 조건을 달라고 하게 되면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열악하게 있는 분들은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근로 조건 향상이나 어떤 또 근로 조건에 대한 어떤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또 문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계속 계약이 갱신되고 또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어떤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 조건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은 어떤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도 있지만은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콜센터의 직원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2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미사용 연차 휴가, 그리고 또 1년 단위의 어떤 퇴직금, 이런 부분이 보태져서 평균 220을 받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동조합이 정규직금으로 어떤 단계를 해서 어떤 파업을 주도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콜센터에 있는 근로자들도 220이 아니라 250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로조건 향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